아, 제발. 안녕하세요. 3D 온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NPC 차는 무한의 세계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자, NPC 차들 중에서 가장 강한 차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는 바로 저 앞에 있는 제 사이버 트럭! 제가 NPC 중에서는 가장 강할 것 같아서 얘를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다! 타! 오, 역시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강철 바디. 엄청난 바디죠. 저는 제 생각에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저희들이 탈수 있는 일반 차들 같은 경우에는 무한의 세계 가면은 막 계속 떨어지면은 막 분해가 되려고 그러거든요. 막 지지직 하면서 막 모든 것이 막 터지려고 그러고 견디지 못하는데. 얘 NPC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어? 뭐야? 이게 뭐지? 오, 아, 여러분, 이게 오류를 발견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아무튼, 무한의 세계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아! 뭐야? 얘왜 저기 있어? 무한의 세계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류 발견해놓고 바로, 신기하네. 떨어져! 몰라! 오류는 다음에 고치고. 네, 여러분, 지금, 무한의 세계로 열심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봐. 뒷부분에 이런 것도 다볼수 있죠? 우와, 속도 올라가는 거 봐! 340km! 우와, 모터 터지겠다! 400km! 야, 모터 터져, 이러다가. 이야. 여러분. 이거. 지금 5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소리가 고장날 듯한 소리가 나고 있고요. 모터와 배터리가 지금 엄청나게 열을 받았을 겁니다. 536km. 잠깐만. 이 정도면 실제 부가티보다 우와, 카메라 움직이는 거 봐. 여러분, 지금 무한의 세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565. 여러분,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차가 좀 무거운 차인가요? 사이버 트럭이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만유 인력의 법칙과 뉴턴의 법칙을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있는 거 그래? 580km. 잠깐만.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막이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지그지그지그지그지그 하면서 막 분해가 될 텐데요.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5분 정도 지금 무한의 세계로 떨어지고 있는데, 와, 사이버 트럭 엄청납니다.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고, 아무런 분해되는 과정도 없습니다.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와우! 시속 588km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굉장하네요. 이 정도면은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트럭, 우주, 달이나 화성, 이런 데 보내서도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사람으로 내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무한의 세계 거의 반 이상을 지났는데 사람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버튼 있고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는 게임입니다. 네, 사람 여기서 내려도 됩니다. 내려! 자, 내차 어디 갔어? 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니까 벌써 차는 떨어지고 있어요. 아, 시끄러운 소리는 줄었네. 엄청난 속도로 무한의 세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발바닥 떨리는 거 봐! 어, 이래야 돼. 이래야지 정상이거든. 네, 카메라도 지금 고장 나려고 합니다.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도 견디도록 만들어 놓은 카메라인데. 야, 이러다가 초사이언인으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우와, 잠깐만. 이거 눈을 좀 가까이 보고 싶은데. 눈이 지금, 우! 우와, 이러다가 초사이언인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엄청난 지금 진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을 견디면은 초능력을 갖게 되는, 넌 견딜 수 있어! 넌더 이상 운전교실에서 걸어 다니는 자가 아니야! 넌 날아다닐 수도 있어! 야,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떨리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갑자기 원형 탈모도 보입니다.
어, 원형 탈모 나온다.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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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제. 점점 탈모되고 있습니다.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가고. 탈모 탈모. 어, 눈이 막 위로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커졌다 나 작아졌다. 여러분 지금 지금 떨어진 지 10분 이상 지났더니 멀티버스의 세계로 지금 연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우리 세상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막 공격하고 있어요. 으아! 으아! 견뎌야 돼. 으아! 견뎌야 돼. 아, 제발. 나 초능력 갖기 싫어. 그냥 보내줘. 운전시티로 그냥 돌아다닐래. 아, 벌써 늦었어. 야 여러분, 어, 큰일났다. 야 이거 핸드폰 터지겠다. 야 무한의 세계 갔다가 어 이거 뭐야? 아 태양. 어 태양. 깜짝 놀랐어. 난 초능력 받았는 줄 알았네. 와 초능력 받았어. 아, 뽕. 여러분 지금 하늘이 없어지고 있고. 어 이렇게 가다 보면 전부 다 검은색 되고 이거 얘랑 태양만 남았어. 여러분 태양만 남았습니다. 어 잠깐만 이러다가 내 폰 이거 녹화하는 거 터지는 거 아니겠지? 우와 내 폰 고장 나는 거 아니겠지?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와, 야, 잠깐만 여기서 걸어질까? 걷는 거 한번 눌러볼게. 걸어. 톡톡톡톡톡톡. 어? 옆으로도 걷고. 저거 벗어나는 거. 달려. 벗어날 수 있을까? 무한의 세계에서. 와, 이거 봐. 4차원을 뛰는 사람 같아. 우와. 다시 한번 더 초능력을 받자. 와. 어! 마인크래프트처럼 됐다. 아, 살려 줘. 와, 이런 공간에서 사이버 트럭은 살아남았던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폰이 터질 것 같아 가지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야지 너도. 안녕. 빠이빠이.